인간은 왜 죄를 지을까요? 지금 신께서는 너무나 직설적으로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연상호란 사람이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계속 이런 류의 작품들을 이렇게 잘 쓰실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작업 자체가 좀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웹툰 원작 같이 그려준 최기석 작가하고 지옥이라는 작품으로 해보자라고 얘기를 처음 했을 때 좀 둘이 표현해보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권권력이 무너져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것을 대체하는 합리성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되게 합리적인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이 다른 식의 합리성에 의해서 약간 원시사회 같은 걸로 돌아가는 과정, 그런 거를 그려보자라는 의도가 좀 처음에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바탕으로 좀 어떤 미스터리적인 요소를 좀 넣어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난상토론처럼 토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새로운 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일 이제 궁금했던 점이 이 웹툰에서의 인물들의 표정의 묘사가 너무 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인물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매치시킬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실사하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궁금증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인간이 더 정의롭기를 바라는 신의 의도를 전하는 것, 그거 말고 저희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정진수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내면에 있는 것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게 유아인 배우가 잘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들은 계기만 주어지면 끝도 없이 폭주할 광신도들이에요. 민혜진이 너무 강직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다기보다는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그런 게 또 김현주 배우님이 되게 잘 표현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지옥 이 캐스팅의 민혜진 역에 관해서 신한 작가랑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 작가가 김현주 배우님 어떠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을 것 같다. 제가 되게 좀 다급하게 김현주 배우님 다른 거 하기 전에 빨리 좀 대본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해서 조바심이 막 났던 그런 기억이 좀 나고. 제가 웹툰 보면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연기를 덜 했던 것 같아요. 웹툰 보신 분들이 사실은 지옥사자만큼이나 좀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씬이 민혜진 액션 씬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약간 즐기신 듯한 느낌도 좀. 재밌었어요, 솔직히. 좋았어요. 해보고 싶은 거 약간 원을 푼 느낌이 있어요, 지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데가 하나 더 있죠. 지옥이라고. 이준 배우가 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사실은 지옥이라는 작품 자체를 좀 되게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배역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자기는 하겠다라고 연락이 바로 왔었고. 내가 잘못한 거야. 난 원진아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친한 드라마 작가가 있는데. 같은 분이신가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가요? 네. 다른 드라마 작가가 썼던 작품의 주연으로 나왔어요. 힘도 있고 약간 영화적이다라는 느낌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계속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배우였는데, 송소연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연락을 드렸었죠. 아니, 말씀대로라면 그 신은 인간의 자율성을 믿지 않는가 보네요. 그 진경훈 형사라고 하는 캐릭터가 뭐 약간 젖어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감정이 되게 중요했는데, 워낙에 제가 또 양익준 배우랑은 애니메이션을 한 두 편 정도 같이 했어가지고 그런 연기를 잘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양익준 배우한테 좀 해달라고 뭐 제가 요청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대부분 다 싱크롤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뭐 재밌었던 거는 그 정진수하고 진희정이 그 살인범을 찾아가는 장소가 있는데, 우리 원작을 그렸던 이제 최기석 작가가 그 현장에 놀러 왔었는데 깜짝 놀라더라고. 자기가 만화할 때 로케이션 찾았던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자리를
그냥 이미지만 보고 찾았는데 어떻게 똑같은 데를 다시 찾았던 게 되게 기억이 남고. 지옥사자는 디자인은 옛날에는 그냥 뭔가 되게 인간 같으면서도 뭔가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만화화를 하면서 지옥사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지옥사자가 아니라 그냥 인간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냥 혐오로 똘똘 뭉쳐있는 인간, 타인에 대한 증오로 똘똘 뭉쳐있는 인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오프닝 씬이. 그게 강렬했던 게 너무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도시에 나타났다는 게. 이 작품은 끊임없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 반문을 또 하게 되고, 글쎄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제가 느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옥은 어떤 사후에 가는 곳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지옥이란 작품에서의 지옥은 내가 죽는 날짜를 알았을 때 이후부터가 그냥 지옥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곳이 어쩌면 곧 지옥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고진 날 하루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숨기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지옥이란 작품이 지옥사자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렇지, 이 지옥사자를 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사는 세상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이게 그런 거를 좀 표현하려고 민혜진의 엄마? 라는 설정도 했고, 왜냐면은 민혜진의 엄마도 어떻게 보면은 고지를 받은 것 같은 다르게. 느낌인 건데, 사실은 모든 고지 받은 자들이 그렇게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삶 자체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 지옥사자라고 한 존재가. 다만 거기에 어떤 의미를 더 씌우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박정자의 집의 한 벽면을 뜯어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구경하게 한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현대인들의 야만성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좀 상징적인 의미였던 것 같고. 죽음이라는 게 불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확실해졌잖아요. 근데도 불안은 계속된다. 오히려 더 가중된다. 라는 게 좀 저는 흥미로웠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갖는 불안과 공포심에 대해서도 또 다양하게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옥에서는 혐오적인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의 어떤 변해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좀 그전에 했던 작품들의 뭐 총합 같은 느낌으로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져라! 죄인아! 인간의 삶이나 죽음이라는 게 공통 화제이고 관심사일 수 있기 때문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좋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설레이고 기분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지옥이라는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의미 같은 것들을 한 10년, 20년 이렇게 지난 후에 다시 봤을 때 어떤 한 의미가 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해요. 여전히 이 작품에 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유효한 세상일지 아니면은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은 메시지가 될지, 그런 것도 참 만든 사람으로서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